코너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마이크 고장났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군요. 아예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의미가 없는 수고. 난 쪼를 잡을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쪼를 안 잡네. 쪼를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았어. 일단은 압박을 들어가 보자고. 상이 있으니까 포 왔다갔다 나 연습이나 좀 할게요. 이거는 길을 막으면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왔다리 갔다리나 하자고. 어차피 들어오게 돼있으니까 만은 어차피 나중에 뒤로 빼면 되는거고, 상은 막아있으니까 급할 거 없고. 아, 열면은 상이 먹으면 막아 있으니까. 아, 열어도 상관없겠다. 아, 이거는 뒤로 빼면 되니까요. 일로 오면은 이거 또 빼면 되니까. 일로 빼야지? 일로 빼면은 계속 막혀있으니까. 아, 뭔가 약간 불안불안해 보인다, 그죠? 안정성이 좀 떨어져. 상을 노리러 가면은? 포가 뒤로 넘어간다? 그거는. 요 수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상이 올라가면은 가쳐버렸군요. 가쳐버렸어. 예상치 못한 전기야. 실수했군. 가쳐버렸어. 아, 가쳐버렸는데 저 이제 왕이 움직이면서 내 차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 갇혔네 아예. 아, 아주 난해한데? 아예 갇혀버렸네?
아, 이 포가 일로 넘어오는 순간 얘가 갇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단 말이야. 아, 생각 잘 해야겠는데, 이제. 아, 아예 갇혀버렸네. 아,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해. 여기서 쪼를 하나 전제해 봅시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 일단은 왕이 움직이면은 나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차를 어떻게 살려면 좋을지. 상을 먹는 수밖에 없겠다. 거지. 아, 진짜 아프네. 아, 그림 그리죠? 이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장군을 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 요게 너무 막혀있네, 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아, 차가 내려온다. 아, 이것도 별로 의미 있는 소가 아닌 것 같고. 포가 내려오겠다는 거죠. 차가 먹히는 건데. 장군.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차로 막으면 개망했네. 라고 생각했을 때. 먹으면은 내가 이걸 먹어. 그러면은 얘가 먹어봐. 한번 생각 그림을 그려보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약점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차는 뒤져야 될 것 같고. 아, 포를 여기로 넘겨볼 걸. 그러면은 여기가 됐을 텐데. 아, 생각이 늦었어. 어차피 차는 방법이 없잖아. 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수를 좀 생각해보자고. 제 생각은 여기다 두는 거지. 얘가 포가 넘어가면 뭐 이건 어차피 죽은 거니까. 여기 가운데를 뚫고 가는 거지. 일단은 그림이 아주 좋아. 아주 답이 없는 상황이죠, 얘는. 그림이 내 판으로 들어왔어, 지금. 판이 다 짜졌어.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장군 없으니까 뚫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아! 아, 장군 있었네? 아, 이런 이런. 멍군. 아, 이렇게 뭐, 결국에는 더 좋은 그림이 된 것 같긴 하다. 나쁘지 않네. 장군을 치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여기로 가자. 포를 노리러 가자. 아, 그렇지. 이거는 개선해볼 거 그나마 많았어. 일단은 포는 앞으로. 아, 포를 앞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이 포를 노릴 수 있는 뭔가의 수가 필요하겠군요. 일단은 쫄교환을 요청을 해볼까? 쫄교환을 요청해서
마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아, 얘를 노리면 얘를 갈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피할 것 같은데? 그렇겠지? 상이라고? 장군. 어, 장군을 신다고. 멍군. 여기서 차가 나오는 건가? 아, 마가 나오네. 아, 마가 나온다. 마, 좋지. 빼야겠네요. 아, 가운데가 굉장히 약해 보여, 느낌이. 잘하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왕도 되게 불안불안하다, 근데 조금씩. 자, 일단은 얘는 올 수 있는 수가 굉장히 기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아, 두 개를 먹고 싶다. 상을 움직일 수 있는 수를 만들어 볼까요? 나 못 먹죠? 마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이 그림. 제가 차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빠지는 척 하면서 좌측에 있는 차를 노려주는 거죠. 아, 좋은 수입니다. 아, 눈치도 빨라요. 여기서 장군을 치면은 사가 올라오네. 그럼 별로 의미 없는 수인 것 같고, 수의 의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일단은 상이 나가보자. 어차피 이거는 닫혀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일로 오겠지? 아주 예상된 순이었어. 그 다음 뭐하냐? 차가 일로 온 다음 오면 못 오니까 이제 내 차례란 말이야. 여기서 차가 움직이는 수는 별로 좋은 수 같지 않아. 이쪽 라인을 뚫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막아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치? 아, 쪼를 움직여볼까? 이 포만 압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왔을까? 아, 쪼를 움직이면은 보겠다. 상을 노리시겠다. 이렇게 상을 과감히 주는 수. 아주 멋있는 수가 될 수도 있어. 가자. 상을 주고 포와 말을 노리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여기서 얘가 빠진다. 아, 이 수가 그럼 왕을 내리겠다, 왕을 피하겠다는 건가? 나는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왕을 내리면은 어차피 포가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일단은 차가 움직여야 돼. 이건 확실한 거거든. 무조건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 말을 내리면은 얘가 왕호를 피하면은. 아, 그림이 좀 나오나? 이거 차로를 막나? 아, 그럼 포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길이 열리겠어. 여기가 위험할 수 있겠네. 일단은 말을 노리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찌 되었던 거는, 그치?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얘도 뭔가 수비적인 수를 해야지 제 공격을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움직인다고? 그러면 왕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느낌이 아주 좋아. 이번 판 느낌 제가 차가 하나 없지만 느낌이 아주 좋아. 자, 왕을 내렸으면은 얘가 포가 움직이게끔 해주고, 그럼 이걸로 이걸 먹으면 제가 뒤지기 때문에 못할 거고. 여기서 얘가 일로 가면은 나쁘잖아. 그립이 나쁘잖아. 절로 막네. 절로 막는군요. 내 거 움직이질 못하게 막아버렸네. 한 칸 더 가볼까? 지금인가? 그렇지, 한 칸 더 가보자. 자, 느낌이 나쁘지 않아. 자, 쪼를 가운데다 놓으면, 사로 먹으면은, 말을 먹을 수 있죠. 그렇지. 벌써, 이거, 여기서 상을 먹는다. 지금 그거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상이 먼저 아닌 것 같은데. 차가 나와줘, 여기서. 나는 못 먹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 여기서 내가 장군을 치면은 예상할 수 있는 수는 차로 먹거나 사로 먹어야 된단 말이지. 맞아? 사로 먹으면은 내가 이걸 딸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이 마가 사가 이게 굉장히 여기 라인이 안 좋아. 빨리 뚫거나 아니면은 빨리 도망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으로 중앙장을 친다고? 이걸 일로 가라고? 그럼 얘가 이거 맞추면 다 뒤지는데? 저를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지. 이게 수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차가 뚫고 들어올 거란 말이고. 야, 난해하네. 정말 난해하다. 내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얘 두수거든요? 하나, 둘 하면 제가 뒤지거든요? 하나, 둘 하면 뒤진단 말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요. 일곱, 여덟, 아홉. 먹어봐.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 시간이 없다. 야, 위험하다. 장군을 치고, 게임 조졌다. 게임 조졌어. 게임 조졌어. 게임 갖다 버린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을 조금밖에 못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느낌 좋았는데. 넷, 게임 갖다 버렸네. 여섯, 일곱. 게임 갖다 버렸어. 게임 갖다 버렸어. 일단 뭘 차로 먹어야 여기서 얘가 장군 치면 나 죽는다니까. 하나, 둘, 몇 번을 얘기해야 셋, 되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얘가 장군 치면 나 뒤진다니까. 졌는데 기권하고 나갈까? 졌어. 아주 개그수를 받는 것 같아. 느낌 좋았는데. 내가 너무 공격적인 수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 한 판밖에 못 하겠군요.
아! 아! 아, 즐거운 장기였습니다. 한 판밖에 못했지만. 아, 또 재미있는 장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